2021년 1월 21일 목요일부로 기존에 소개해드린 카이오 페리코 습격 목표물 변경 글지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목표물 변경 글지가 있어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기존과 같이 정보 수집, 재방문을 해주세요. 뒤로 나가 스페로 헬기를 타고 잠수함에서 나갑니다. 파벨에게 전화를 걸어 카이오 페리코 습격 취소창을 띄웁니다. 여기서 기존과 달리 바로 습격 취소를 해주세요. Good to hear from you, Captain. What can I do? Going back again. 그리고 체크포인트로 이동하여 섬으로 갑니다. 빠링, 빠링 아이. Quick and you assholes be on time for once, eh? They will bring it soon. Go on. 기존에는 벨럼을 타고 바로 돌아가면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처음 온 곳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통신탑까지 이동해주세요. 걸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미 가는 방법을 마스터한 분들은 2분 46초로 이동해주세요. 대충 이쯤? 처음 정보 수집하는 것과 같이 신호기를 해킹하세요. 해킹이 끝나면 휴대폰을 열어 물건 찾기 앱을 실행해주세요. 기존처럼 우측으로 세 번 넘겨서 주 목표를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습격 취소 시 기본값은 신시미토 데킬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신시미토 데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 목표물은 확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습격 취소 시 보조 목표물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SC를 눌러 CCTV에서 나옵니다. P키를 누른 후 온라인 생성기로 이동해주세요. 다시 P키를 누른 후 온라인 GTA 온라인 플레이 초대 전용 세션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시 습격 개판으로 가세요. 습격 개판이 로딩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E키를 눌러 습격을 열어주세요. 핑크 다이아몬드! 목표물이 변경되었습니다. 습격을 완료한 지 48분이 지나지 않아 어려움 난이도도 유지되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화면이 리셋, 애니메이션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잠수함을 나가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나가서 확인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키를 눌러 습격을 다시 열었음에도 화면이 새로 고침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잠수함을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주세요. 다시 습격 계획판을 확인해보면 루비 목걸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 변경은 랜덤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영소로 뜰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고, 기존보다 효율이 좋지 않아졌지만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시도해보고 많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길라 많이 사랑해주세요.